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영택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아빠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 다섯을 아내와 같이 기르면서 나름대로 많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리즈를 만들어서 여러분과 제가 실수한 것들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제 부족했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빠로서 가정에서 멋진 아빠가 되기를 원해서 나누고려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첫 번째로 아빠의 자리입니다. 가정에서 아빠의 자리가 없다라는 얘기를 요즘 많이 하고 있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아빠는 있는데 왜 아빠의 위치가 없어진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리는 어떠신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아빠는 정말 중요한 분입니다. 근데 자녀의 삶 속에 아빠의 자리가 없게 된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서두에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모두 아빠가 된다고 해서 우리에게는 아빠의 자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빠가 된 뿐만이 아니라 아빠로서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 자리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섯 아이 기르면서 너무나 많은 실수를, 아니요, 많은 부족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대나무처럼 쭉쭉쭉 자라는데, 여러분 아시죠? 대나무가 그렇게 빠르게 그리고 높게 자라는데 쓸 수 있는 것은 중간중간에 마디가 있어서 그렇답니다. 이 대나무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아빠들의 자리가 자녀들 삶 속에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이들도요, 나이가 크면서 아빠의 나이도 들어가면서 변화가 와요. 그렇죠? 20대의 아빠와 40대 아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빠도 나이 먹을 뿐만 아니라 아이도 나이를 먹어서 그렇죠. 예, 이 나이에 따라서 변화가 온다는 걸 한 가지 먼저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나이가 드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과 관점, 입장의 변화가 온다는 것이죠. 5살의 아이는 그냥 아빠가 함께 해주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도와주고 베풀어주면 너무 행복해합니다. 하지만 15살짜리 아이는 어떤 때는 아빠와 함께 하는 것을 불편스러워하기도 하고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변화가 왔다는 것이죠. 아이의 관점, 그리고 아빠의 관점에 변화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먼저 기초로 쌓기를 원하는데, 나이, 시간의 변화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시간과 함께 우리가 보고 이해하는 이 관점과 입장의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뛰어넘어야 되죠? 사실은 아이의 나이에 관계없이, 아빠의 나이에 관계없이 아이에게는 그의 삶 속에 아빠의 자리가 필요하고요. 반대로 아빠의 삶 속에도 아이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고 만들어 보기를 원하는데, 서로가 함께하는 거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추억거리를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만드는 추억은 이후에 시간이 가면서 아이와 아빠가 나눌 수 있는 거리들이 되는 것이죠. 안타까웠던 것은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저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냐고 했더니 아빠와 함께 낚시를 한번 해보고 싶대요. 이 아이에게 낚시는 무슨 뭐 바다에 나가는 낚시도 아니었고, 그쵸? 어딘가에 가서 고기를 잡아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속에 바람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아세요? 이런저런 이유로 바쁘다 보니까 저에게는 그게 그렇게 큰일이라고 생각지 않았어. 아이와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시간은 지나갔고 몇 년이 흐른 후에 어느 날 어떤 일에 의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아들이 저에게 이랬습니다. 아빠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나하고 낚시를 안 갔어.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에게 그렇게 큰일이 아니었는데 그 아이에겐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우리 아들의 삶 속에 이 추억거리, 이야기거리를 만들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사실 아빠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서 이러한 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같이 먹어보기도 하고, 놀아보기도 하고, 어딘가 가보기도 하고, 새로운 걸 보기도 하고, 아니 꼭 어디를 가지 않더라도 집안에서라도 그런 걸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를 즐기는 기회, 서로와 함께하는 기회를 만듦으로써
그게 이후에 추억이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요. 저에겐 별거 아니었는데 우리 아들에겐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었던 것을 이제서야 압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아이에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였는데 저에게는 그렇게 중요했던 것을 또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도 해보시고 아니면 더 좋은 아이디어나 생각이 떠오르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미국에서 많이 하는 건데 아이가 아빠하고 함께 회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아빠가 일하는 걸 옆에서 보면서 점심을 먹고 집에 가는, 아니면 그보다 더 짧게 아빠 회사에 가서 아빠와 함께 식사를 하는 이러한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요, 아빠가 친구를 만나러 갈 때에, 아니면 친구들을 만나러 갔을 때에 한번 좀 따라가서 도대체 아빠는 어떤 친구들을 만나고 어떤 얘기들을 나누는지를 옆에서 듣게 하는 것. 이런 경우에는 나이가 조금 먹은 아이들이 가는 게더 유익이 되겠죠. 이런 경우. 또는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토요일마다 간단하지만 음식을 해서 아침을 같이 먹는 시간. 네, 때로는 귀찮죠. 하지만 이게 매주는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 두번 이렇게 할 때에는 아이들은 알아요. 아빠가 만드는 음식이 엄마가 만드는 것보다 그리 맛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아빠의 마음, 아빠의 사랑,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가지 제가 했던 것은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아이들과 마지막 졸업 기념으로 둘이, 단둘이만 여행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둘하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여행을 1박 2일, 2박 3일 정도로 가본 적이 있습니다. 또는 딸들은 엄마하고 함께 여행을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또할수 있는 것은 딸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데이트 경험을 아빠가 한 13살, 14살쯤에 시켜주는 것. 또 반대로 엄마가 아들들하고 그렇게 시간을 갖는 것도 상당히 재밌고 멋진 추억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외에도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아빠, 엄마하고 할수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 아빠는 아빠와 엄마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만 할수 있는 이러한 특별한 시간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때론 피곤하고 어려워서 하지 않지만 혹시 그 작은 일이 우리 아이의 마음속에 큰 일이 되고 특별한 일이 된다면 얼마나 귀한 거겠습니까? 아빠의 자리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대나무 말씀드렸어요. 우리 아이가 쭉쭉쭉 자라서 대나무처럼 커가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마디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기회를 잡을 것인가, 놓칠 것인가는 우리의 몫입니다. 기회를 잡으셔서 멋진 기억을 만들 때에 자녀와 아빠의 관계가 가까워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삶 속에 아빠의 자리,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자녀의 자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풍성한 삶 누리십시오. 유영택입니다. 감사합니다. ¿Quiero chon?